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제주 대 서울의 경기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김경민 골키퍼, 오반석, 권한진, 백동규, 김상원, 권순영, 안현범, 이근호, 송진영, 완델손, 마르셀로가 나왔습니다. 유상훈 골키퍼, 오스마르, 김남춘, 김치우, 주세종, 임민혁, 고광민, 윤일록, 배현, 박주영, 조찬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팀을 상대로 무려 공격 포인트가 18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제주만 만나면 펄펄 날았던 대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산 제주전 1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 슈팅! 골문을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골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고요. 태클로 끌어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클리어링이 거의 안 됐어요. 못했는데요. 완델손입니다. 완델손 박스 안쪽 침착하게 잡아놨습니다. 내줍니다. 슈팅 들어갔어요. 선제골 제주. 자, 수비 실수 하나로 만들어냈던 찬스를 완벽한 골 찬스로 해결지었습니다.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완델손이 일단은 침착하게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했고요. 바운드로 내줬고 송진영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오스마르 볼을 살려냈습니다. 김치우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박사 쪽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김치우의 저 크로스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네. 한 방에 수비수들 모든 선수들을 벗겨내는 완벽한 크로스가 박주영 선수에게 전달이 됐었고, 임민혁 그를 살려서 살짝 내줬습니다. 박주영 좋아요. 돌면서 임민혁에게 좋아요. 내줍니다. 대안이 잡지 못했군요. 네, 마지막 패스 하나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이런 모습은 오늘 경기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신선한 조합이네요. 네. 김경민 판단 좋았죠. 무리하게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양손 펀칭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네, 주세종입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주세종에게. 좋아요. 안쪽으로 뒤. 아, 여기에서 이때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옵사이드 트랩, 뒤에서 돌아나온 대안입니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든지 지금부터 제주가 좋은 공격 아웃사이드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안현범, 안현범 접습니다. 안현범, 안현범 올라왔습니다. 반대편에서 헤딩. 자, 송진영 막힙니다. 오른발에 이어서 왼발까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송진영 선수가 저렇게 왼발 발리로 골을 뽑았던 적도 있어요. 네, 오른발을 훨씬 더 잘 쓰는 선수지만 오른발 왼발 오늘은 가리지 않습니다. 송진영 지금도 평범한 패스 같지만 스피드를 붙여서 굉장히 잘 줬어요. 그래, 왼쪽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헤딩! 막아냅니다! 유성훈! 지금은 골을 하고 났었는데 지금은 100% 인사이드로 보고 올린 거죠. 깔끔하게 걷어내진 못했습니다. 임민혁이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쪽 조찬호 쪽인데요. 조찬호 지금 백동규가 있습니다. 조찬호 좋아요. 살렸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슈퍼골! 윤일록! 자, 윤일록이 드디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캐나요? 네. 지금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조찬호가 살려줬고 박스 안쪽에서 지참는 슈팅! 특히나 한쪽에 수비수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기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윤일록이 과감하게 그대로 결정지었습니다. 네, 이동준 주심이 여기서 전반전을 종료시켰습니다.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제주 대 서울의 경기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주영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서울의 공격 조금 더 왼쪽으로 대안. 대안 잡아냈습니다. 밀어줬고요. 윤일록, 윤일록!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역전 서울! 이번에도 윤일록이 좋은 슈팅, 그리고 박주영의 위치 선정, 이 두 가지 장점이 다시 한번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2대1을 만들어내는 박주영, 서울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꿀잼이네요.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골을 뽑아드는 서울입니다. 네. 대안 잡았습니다.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대안 살짝 내줬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돌면서 꺾어줍니다. 대안 볼 살려냈습니다. 오늘 정말 윤일록 선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시즌을 풀타임으로 뛰고 그렇죠. 거기에 4경기를 더 뛰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동국 선수가 또 지금 좋아요. 올라왔습니다. 마르셀로 다시 한번. 여기서 안현범의 크로스 그리고 마르셀로의 헤딩. 마지막에 김원함의 슈팅이 있었는데 그렇죠. 유상훈 골키퍼가 좀 다친 듯 보입니다. 오스마르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참 좋은 것이 헤딩으로 끌어내고 나서 곧바로 수비 위치를 올리라고 지시를 하는 모습. 저런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좋아요. 다시 밀어줍니다. 박주영. 기패스. 흘러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막힙니다! 김경민 골키퍼 집중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남, 안현범에게 스피드 좋은 두 선수 뭉쳤어요. 김민혁, 좋아요. 따라붙습니다. 안현범 넘어졌는데요. 자, 그 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잡아 끌었던 홀딩 파울을 심판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임민혁 경고를 받았는데요. 아, 이러면 퇴장입니다. 옐로우 카드가 있었던 임민혁이죠. 지금 좀 잡아 끄는 동작이 있긴 했었지만 임민혁 선수 본인은 옐로우 카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전반전에 경고를 1시간에 한 장 받았었던 임민혁 경고 누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연이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제주의 코너킥 다시 권순영이 찹니다. 권순영 이번엔 올려줬습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속진영 대단하네요. 머리에서 머리로 연결이 됐거든요. 지금 뭐 거의 11명 전원이 박스 안에서 서울이 수비를 펼치고 있었지만 일단 처음 헤딩으로 돌려놓은 그 볼이 워낙 좋았고 그것을 송진영이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제주의 역습입니다. 아, 미드를 너무 쉽게 허물고 올라오는 제주인데요. 김호남 제쳤습니다. 김호남 가운데로 뒤쪽 내립니다. 자, 수비 맞고 굴절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7경기만이죠.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들어갔어요! 골난진! 3대2 제주! 세트피스 찬스에서 다시 한번 골을 만드는 제주의 골난진! 권순영의 코너킥. 사실 저 위치에서 프리 상태로 헤딩을 하게 놔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페널티 스팟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상태에서 권한진 선수가 완전히 프리 상태로 뛰어올랐고 헤딩을 할 때도 프리 상태였거든요. 지금 보시죠. 수비수 벗겨내고 완전히 프리지 않습니까? 앞쪽에 대안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심우현 돌면서 좋아요. 내렸습니다. 다카하기 잡았고요. 다카하기 뛰어줍니다. 안쪽 돌려서 집지어. 자, 끌어줬습니다. 마지막에 심지혁 선수가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회심의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발등에 얹히지 않으면서 오늘 정말 박빙이었던 경기 이렇게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2016 현대올림픽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제주 대 서울의 경기. 제주가 홈에서 3대2로 서울을 꺾었습니다.